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살아다 얘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저희 집에 옥상에 왔습니다. 언박싱 항상 옥상에서 하니까요. 옥상이에요. 저희 집 옥상이고, 이번에는 또 새로운 다육들이 있어서 농장에 입고가 되어서 저도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시흥에 있는 매화동이 있습니다. 매화동에 있는 방울이 다육에서 데리고 왔어요. 방울이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이미 이제 영상에서 소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그 이후에 이렇게 또 언박싱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가격들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소개할 때마다 항상 업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물론 좋지만 수영이 예뻐요. 수영이 참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께서 중간중간에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가 되는 다육들도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서 제가 소개를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다육들을 구매를 하시겠지만, 저내 취향이 아니면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다육들을 이렇게 또 뽑아갖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보기만 해도 설레이는 언박싱이에요. 그야말로 행복한 언박싱이에요. 다육이가 이렇게 많은데도요, 새로운 다육들을 데려올 때면 언제나 현아 다육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현아 다육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하나 꺼내갖고 보여드릴게요. 우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위에다 내려놓겠습니다. 잠깐 의자에다 놓고요.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이즈가 아주 좋은 아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어요. 농장에서 이제 소개가 된 영상을 보셨겠는데, 어머, 이거 뭐 어떡하냐? 야, 얘도 오면서 부러졌어. 어떡해. 이거 봐요. 아, 참네.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이렇게 됐던 애가 오면서 부딪혀 거의 부러졌어요.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깝다.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이름 맞추기 할까? 이거 뭐냐면, 저는, 알죠. 저는 이제 제가 농장에서 봤기 때문에 알고, 이거는 부용입니다. 부용이 이렇게 멋진 군생이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소개가 됐고, 이게 사이즈가 커요.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화분도 크지만 이렇게 모아갖고 롱물에 심어주시면 정말 예쁜 부용이거든요. 제가 오래된 부용 저희 집에 저 끝에 있어서 못 꺼내는데, 요거 그 솜털이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겨울 아이라고도 하거든요. 겨울 다육. 예쁘지 않아요? 느낌이 너무 좋아. 만지면 느낌이 그냥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만지기 좋아요. 그래서 막 하게, 왜 강아지 고양이 털 이렇게 만지면 엄청 부드럽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다육 중에 이런 품종들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금황송도 있어요. 금황송은 요거보다 입장이 크면서 빨간, 더 빨개요. 선명한 빨강을 가지고 있고, 얘는 보라색의 색감을 주는 거고, 또 꽃이 진짜 예쁘잖아요. 부용하고 금황송 꽃이 꽃대가 막 굵게 올라오면서 막 사방, 그 뭐지? 꽃대인지 자구인지 몰라요, 처음에. 근데 꽃대예요. 꽃대 올라오는 거 보면. 근데 거기서 양옆에서 막 꽃대가 올라갔고, 너무 예뻐요. 목대가 아주 굵습니다. 한모 군생이라고 하셨거든요. 부용 12,000원에 소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저희 집 옥상에도 이렇게 입성을 시켰습니다. 입성을 했어요. 했고, 아, 진짜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어디 가면 빠뜨리지 않는 저의 레티지아. 레티지아. 레티지아는 보면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께 맨날 강추 강추 하잖아요. 가격도 또 이번에 너무 좋게 또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기분 좋게 소개를 했는데, 레티지아 빨간색 빛감으로 보여주는 레티지아죠. 저희 집에 레티지아 가까운데 또 있나 빛감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말 제가 오래 키운 아이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비교가 안될것 같고, 이제 빨간색 제가 참고 사진으로는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겉에 라인만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지만, 수영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되어 있지만, 이제 점점 안쪽으로 이제 빨간색이 파고들죠. 파고들고 가운데는 초록빛이 남잖아요. 봄 되면 예쁘더라고요. 봄 되면. 와, 이거 노숙시키면 더 예뻐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서 노숙을 시키기 때문에 레티지아를 좋아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들 모습을 다 봤잖아요. 예쁜 거를. 그리고 냉해를 입어도 꿋꿋이 잘 살아남고 강해요. 더위에도 그리고 추위에도 강하고 다 강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라 하는 레티지아. 처음에 얘 때문에 꽂혀갖고
처음에 2,000원에 포트 팔고 있는 요 정도 사이즈에 꽂혀가지고 제가 다이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레티지아는 맨날 가도 가도 또 가지고 또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거 홍매화, 홍매화도 여러분 보셨죠? 이게 목대가 있습니다. 목대가 아이고 이렇게 가운데 굵은 목대가 있고 입장이 길지가 않아요. 목대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짧은 것을 가져왔지만 거기 농장에서 또 농구 방울이다육에서도 긴그 목대 수영도 있었지만 아주 길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소담하게 낮은 군생으로 해서 색깔도 잘 들어가 있고 입장도 크지 않으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홍매화가 입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레티지아 같은 경우는 9,000원이었고 얘는 8,000원이었을 겁니다. 8,000원, 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소개가 됐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려야죠. 실물질을 빼야죠. 이렇게 해서 실물질을 이렇게 풀어야죠. 요거는 루비 틴트예요. 루비 틴트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한목 군생으로 코끝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 코끝에 이렇게 빨간 게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얘를 엄청 좋아해요. 이거 말고도 뭐지? 루비 틴트 을려심, 애심 이런 종류 아이들이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자구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수영. 한 포트 6,000원. 한 포트 6,000원. 두 포트 하시면 10,000원에 드린대요. 그래서 두 포트 하셔갖고, 아는 친구분께 선물을 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루비 틴트 있으면 또 옆에, 이게 뭐가 있죠? 오로라가 있습니다. 오로라. 오로라도, 여러분께서 이제 보셨을 건데요. 이 오로라도 소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오로라,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오로라고요. 루비틴트 오로라, 어때요? 느낌 비슷하죠? 느낌 비슷한가요? 얘는 좀 작고, 이렇게 통통하고, 똑같아요. 거의 같은 학명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오로라도 목대가 길면서 위로 올라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아 심어야 되는 그런 품종이에요. 이거는 군생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합식이 많거든요. 뽑으면 이제 모아서 수영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요거, 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홍옥, 여러분 헷갈리시나요? 제가 홍옥을 오래된 목도리를 하나 가지고 있네요. 옆에 마침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오로라. 이거는 홍옥이에요. 구분하시겠어요? 홍옥이 좀 입장이 커요. 입장이 좀 굵고 크고요. 더 빨간색이 들고 얘가 좀 입장이 자잘자잘합니다. 요 중간에 오로라 금도 하나 있어요. 껴 있어요. 보시면 이런 핑크색의 이런 핏감은 오로라 금이에요. 금. 이렇게. 이 가격이 얼마였더라?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자막으로 제가 써 드릴게요. 가격이 얼마였더라?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기억 안 나. 아, 당황스럽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고 자막으로 써 드릴 테니까, 원하시면 하세요. 이거 8세지 풀분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모아서 심어줄 거고요. 저희 집에 오로라가 저쪽에 있어요. 아, 미리 가져올 걸. 맨날 뒤늦게 후회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이게 빨간색이 오로라고 이게 있잖아요. 핑크색 빛감. 얘는 오로라 금이에요. 금이라고 소개가 됩니고 오로라에서 금이 나오면 그게 오로라 금인 거죠.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틴커벨에서 금이 나오면 틴커벨 금이 되듯이 오로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매비나에서 나온 매비나 금이에요. 그래서 매비나 금이거든요. 이 진한 핑크로 이제 물 들어줄 거예요. 아, 매비나 금 제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옥상에서 키운 지한 2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거 어디서 가져왔는지 다 알거든요. 이렇게 진한 색깔로 바뀝니다. 핑크색으로. 이게 매비나 금, 아이고, 어떡하지? 이게 매비나 금이에요. 같은 매비나 금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요 사이즈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제가 가져왔을 때 조그맣었어요. 그것도 2만 원에 가져온 건데 세상에 이것이 12,000원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오는 매비나 금. 저희 집에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베이비 핑거가 저한테 왔어요. 베이비 핑거 묵둥이가 묵지려가 되고
그리고 귀여운 아기 손가락까지 베이비 핑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목대가 목질화가 다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구가 정말 많이 달려 있어요. 요거 6,000원에 소개가 되거든요. 원래 정가가 이거 7,000원에 팔아야 되는 판매가인데 사장님께서 1,000원 좀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소개가 6,000원에 된 거고, 제가 키우고 있는 베이비 핑거도 있죠. 똑같아요. 근데 색깔은 큰 변화 없어요. 이 아이도 묵둥이고, 거의 비슷하죠?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사이즈. 요게 얼마였냐면,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한 8,000원 정도 했을 겁니다. 두 개. 이거 합식한 거예요. 두 개에서 그랬는데, 얘는 7,000원에 저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제 복제라가 다된 거고, 저거는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는 좀 애기였는데 굳혀진 상태고, 그렇습니다. 얘는 하나만 심어도 아주 풍성할 것 같아요. 베이비핀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가져온 게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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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완전 가격 특가. 골드 젤리입니다. 골드 젤리 이드로 되어 있는 아이를 가져왔는데, 요게 저는 이드를 데려갔지만, 이드 말고 얘도 꽉찬 수영에 그 사이즈가 똑같은, 이게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꽉찬게 있었어요. 그걸 만 원에 소개됩니다. 똑같아요. 얘도 만 원이고 그것도 만 원이에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각진 입장이고, 오래 키우면 가운데가 젤리화가 되죠. 그래서 그 느낌이, 지금 윤기도 있지만 윤기가 있으면서 우리가 먹는 쫀득쫀득한 젤리 느낌의 그런 달기가 되는 거예요. 이뻐요. 통통한 입장이고 짧아요. 뭐 사이즈도 좋은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 2만 원 정도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에 소개가 되냐, 만 원에 소개가 되었죠. 그래서 골드 젤리까지 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방울이다육에서 오랜만에 데려와서 언박싱을 했는데,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 보여드렸고, 제가 오로라를 갖고 왔어요. 홍옥은 없어요, 저한테. 그리고 오로라가 있더라고요. 오로라가 이게 그 오로라 금이에요. 금. 같은 품종인데, 얘는 금이고, 얘는 이제 빨갛게. 얘는 핑크색으로 브리트인다면, 요 아이는 이제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오로라거든요. 같은 품종인데, 이제 여기서 금이 나와서 오로라 금이 된 거고, 여기 금 있죠. 가운데 하나. 금이 오르라 금이에요. 목대가 그렇게 지금 많이 길진 않았어요. 근데 오래 키우면 위로 더 쭉쭉 뻗을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밑으로 흘러내리거나 그럴 거거든요. 그렇게 수영, 그런 수영으로 잘하는 오로라입니다. 요거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써 드릴게요. 그래서 방울이다육에서 데려온 언박싱이었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군생들, 착한 아이들로 소개가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언박싱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렸네요. 저도 예쁘게 잘 키워서, 여러분들께 옥상다이 보여드릴 때, 늘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해요. 오늘은 언박싱으로 해서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오밤중이에요. 사실 시간이요. 7시가 넘었는데 캄캄해요, 아직도 밤에는. 근데 영상 올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편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